뭐 하는 짓이야? 진정해요.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. 도망치느라 제대로 묻지도 못할까 봐. 멈춰. 박성우 대표님,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 거예요? 날 경찰에 신고하면 쉬웠을 텐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? 자수해요. 경찰이 아닌 우리도 당신 숨어있는 곳 찾아냈는데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. 당신이 내 아버지 양찬 대표 차로 친 거 알아요. 아버지는 아직도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. 난 당신이 밉지만 당신한테 죄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. 당신은 그저 장기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요. 당신은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당신만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. 오히려 온갖 더러운 일을 시킨 장기윤이 더 큰 벌을 받아야죠. 나 대신 죽은 동생 예경이도 당신이 장기윤 지시를 받고 그런 거죠. 나도 내 동생을 죽게 만든 당신한테 죄를 묻게 하고 싶진 않아요. 당신은 악마 장기윤의 희생양이기 때문이에요. 장기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모든 죄는 당신이 다 뒤집었습니까? 억울하지도 않아요? 결국 장기윤은 당신 죄값을 받든지 말든지 나몰라라 할 텐데 당신이 장기윤 대신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면 장기윤은 당신을 폐기 처분할 겁니다. 그렇게 버려지고 싶어요? 당신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.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장기윤의 마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요. 장기윤의 지시를 받고 그런 거라고. 양희찬 대표를 차로 친 것도, 신주경을 죽이기 위해 차사고를 내게 만든 것도 다 장기윤이 사주해서 그런 거라고. 자백합시다. 당신은 악마 장기윤의 손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. 더 이상 장기윤한테 이용당하지 말아요. 자수해요. 자수하면 당신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변호인단을 붙여줄게요. 약속할게요.